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디즈니의 최고다 행성 책임자 겸 수석부사장 라톤드라 뉴튼이 재직 6년여 만에 디즈니를 떠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디즈니 인사 책임자인 소니아 콜먼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뉴튼의 사직과 관련한 디즈니의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사판 인어공주의 흥행 실패가 그 이유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인 가수 겸 배우 할리 베일리의 출연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어공주는 미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공을 거뒀지만 글로벌 흥행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개봉 예정인 디즈니의 실사 영화 백설공주에 라틴계 배우 레이첼 제글러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디즈니의 맹목적인 PC주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디즈니의 최고다 행성 책임자 라톤드라 뉴튼의 사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